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 보고 계신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자동차 관련주에서 찾아내셨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처음에는 좀 GMB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자동차 부품주에 슬슬 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많이 조정받았죠. 대형주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납품처는 현대 기아이고 또 거기에 이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워터펌프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 전환이 되더라도 매출 캐파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일단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황에 최근 들어서 이 5,000원대에서 거래량이 상승관마다 좀 터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세는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다는 것은 일단 바닥권에서 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5,9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좀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00원대에서 한 5,100원대 형식으로 횡보 권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한 5,000원 권역으로 보시고 5,900원 밑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쭉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과거에도 이 가격대에서 상승력이 나타날 때 12,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 친환경 자동차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또 만 원을 넘길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짧게 한 6,700원 정도 제시해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 원 이상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자동차 섹터 좀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저평가돼 있는 GMB 코리아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전망까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좀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네. 보신가요? 두 종목 다 창투설을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성창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원래 대구 도시가스에서 대성그룹으로 M&A 인수가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부품 소재, 에너지, IT 그리고 문화 콘텐츠 쪽에 투자를 참 잘하고 있는 창투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랑 그리고 국제시장 암살 다 천만 관객이 넘은 그런 영화인데요. 이 회사 이 영화에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기록이 있죠. 현재는 뭐 바이오, ICT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등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구체화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인 투자조합에서 기본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을 보니까 이오플로우, 젠큐릭스, 미코바이오메디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PNH테크와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게임 회사 크래프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됐죠. 이에 대한 수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을 보니까 94.7% 정도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개 정도 운용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리보수 한 23억, 조합 성과보수가 한 5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적자를 2019년도 때는 이제 투자만 하고 이제 리턴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였는데 2020년부터 말씀드린 코스닥의 상장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함께 단기 순이익이 76억 나면서 2020년 대비 무려 한 6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지분을 인수했던 지플러스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항암 플랫폼 컨서레이스라고 그랬고 미국에서 FDA 특허를 받았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는 내일 시초가 공략 괜찮고요. 단기적으로 4,500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4,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성 창투에 대한 분석해 주신 거고요. 매매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GMB 코리아에 대한 분석도 있었고 이 밖에도 스틱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FT도 역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